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 군의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덕 의원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기로 했던 경북 국회의원 모임도 취소됐습니다. 대구와 군의 민간단체는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통합신공항도 끝이라고 경고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도 신공항 공약을 어떻게 지켜낼 생각인지 공개 질의했습니다. 첫 소식 도건엽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월 임시회 마지막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북 군의군을 대구에 편입하는 법률안은 다루지 않아 2월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회의에 올릴 안건을 정하는 법안 소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의 반대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의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또 지금 이 시기에 대선을 앞두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다. 전부 대선도 뛰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늘 오후 열기로 했던 경북 국회의원 모임도 취소됐습니다. 이미 의견 수렴이 됐다는 겁니다. 김영동 의원님이 그 상임위에 계신데 지금 반대를 하는데 김영동 의원님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군의군 대구 편입 문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 별개의 문제라며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로 대구 경북 국회의원 전체 간담회가 열리지만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똥은 대선판으로 튀고 있습니다. 대구와 군의의 통합신공항 관련 민간단체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 약속을 전제로 신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했는데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공항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당 윤석열 대선 후보가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만큼 직접 해결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대구 편입이 2월 국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때 통합신공항은 파탄납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님의 대구 경북 공약은 지킬 수 없습니다. 군의군 대구 편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하루 4천 명을 넘었습니다. 대구는 오늘 0시 기준 2,415명으로 7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다 하루 사이 600여 명 더 많아져 첫 2,000명대가 됐습니다. 경북은 1,958명으로 2,000명에 근접했고 23개 시군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구미 380명, 포항 309명 등 7개 시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0시 이후 오후 4시까지는 대구 1,980명, 경북 1,801명이 나왔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전담병원 대구 70.5%, 경북 59.8%, 위중증 병상 32.5%입니다. 재택치료는 대구 9,300여 명, 경북 9,000여 명 등 하루 만에 3,000여 명이 늘어나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관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 격리했는데 오늘부터 모두 7일로 통일에 적용합니다. 밀접 접촉자는 장기 요양병원과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만 격리합니다. 식당 등에서의 접촉자는 격리하지 않습니다.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 역시 접종 완료자는 격리 없이 7일간 수동 감시만 하고 미접종자만 7일 격리합니다. 동거인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 때 함께 해제합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에도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은 3월 신학기부터 모두 학교에 가야 합니다. 교육부의 정상 등교 원칙에 따른 조치인데요.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신학기 정상 등교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3월 개학을 전면 등교로 시작한 대구는 올해도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위중증 확률이 낮고 학생 교육권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가 전교생의 3% 이상 확진되면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했지만 대구에서는 3% 이상 확진되더라도 해당 학급이나 학년만 원격 수업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게 몇 학급이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면 거기에 따라서 핀셋 집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학교 전체를 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학교 안에 일시적 관찰실을 만들어 학교에서 검사하거나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 가정 등 상황에 맞춰 검사 장소를 다양화합니다. 확진자 급증이 예상돼 이제는 보건소의 지원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자 수가 이제 하루에 20만 명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백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보건 인력이나 강화를 하는 거고 실제로 대구시 보건교사들은 또 제가 따로 교육도 했었거든요. 대구시 교육청은 방역 업무가 늘 것에 대비해 104개 학교에 보건교사와 보건 시간 강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방역 전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70여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는 연간 35일, 중고등학교는 15일 안에서 가정학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의 방역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수업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게 했고 2시간을 연이어 수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사들은 방역 업무 증가로 수업에 전념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담임 교사나 수업하는 교사에게 다른 어떤 업무를 방역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는 것은 교사로서는 더 이상 받아 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요. 수업 도중에 걸려오는 방역 관련 문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차원이나 학교 대표번호로 일어나 해주었으면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도 정상 등교 방침과 함께 방역과 역학조사 인력 지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코로나 대응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경북에서도 처음으로 이 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에 이어 경북까지 뚫리면서 남부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상주시 화남면 평원리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 5마리가 발견된 건 지난 6일 오후. 피해 방지단이 수색 중에 발견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병에 걸린 폐사체가 발견된 최남단 지역 충북 보은군 장제리에서 더 남하해 경북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반경 10km,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방역대 안에는 돼지 6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상주의 한 농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돼지가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소독을 하고. 환경부가 핵심 차단 구역이라며 광역 울타리를 쳐서 차단에 공을 들인 영주, 봉화, 울진 등을 피해 상주로 우회해서 유입된 셈입니다. 환경부는 상주시 국립공원 공단과 함께 긴급 수색대를 편성해 2주간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울타리 설치, 포획 트랩을 이용해 멧돼지를 포획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오염돼 있는지, 전염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안에 있는 멧돼지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경북은 돼지 사육 마리수가 150만 마리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남부지역 차단의 마지노선입니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지역은 경북을 포함해 4개도 26개 시군으로 늘어났고 발생 건수는 올 들어서만 192건, 2019년부터 누적 건수는 206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방역 부담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국내 최초로 합성 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인 미국 노바백스의 뉴백소비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오늘 처음으로 출하됐습니다. 안동 공장에서 생산된 노바백스 백신은 정부와 선구매 계약을 통해 모두 4천만 회분을 국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에서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한 합성 항원 방식으로 90%에 달하는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반응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18살 이상 미접종자 중심으로 접종할 계획인데 세부 계획은 내일 발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상호 판사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엄군수는 2019년 봉화의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를 주고 자신과 가족이 연관된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 9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빌려간 금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차에 감금해 도주한 고교생 등 10대 3명이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살 A군과 16살 B양 등 3명을 감금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빌려간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변상하라며 후배인 여중생 15살 C양을 수성못 일대에 주차한 승용차에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양 친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차를 몰고 10km가량을 도주하다가 길가에 세워진 차 두 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경산시 남산면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직원 3명이 소화기로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고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 한 개동이 전소되고 공장 기숙사와 건물 두 개동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90여 명,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